안녕하세요. 돌금돌금TV는 연예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금돌금TV의 돌금입니다. 이번에는 배우 문정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희 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정희 씨는 올해 44세이고요. 98년 뮤지컬 의형제로 영국 배우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이어 여고괴담 3, 연가시, 천호태우, 숨바꼭질, 암수살인 등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희 씨가 SBS 새 금토 드라마 배가본드에서 첫 포스가 공개돼 화제가 크게 되었는데요. 배가본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에 문정희 씨가 출연을 합니다. 오늘 20일 첫 방송될 드라마 배가본드에 문정희 씨가 지난 30일 블랙과 화이트 시스루 룩을 입고 자태를 드러낸 첫 포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블랙 시스루의 문정희 씨는 지그시 눈을 내린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다가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드리운 표정으로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는데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구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희 씨는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른 무기 로보스트이자 세계적인 방위산업체 존앤마크 아시아 담당사장 제시카 리 역을 맡았습니다. 이어 천문학적 엑소와 돈과 보이지 않는 파워가 오가는 로비스트 세상에 발을 들인 후에 내재됐던 욕망을 폭발시키며 승승장구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문정희 씨는 비밀을 간직한 치명적인 판무파탈 로비스트의 면모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꼬리, 어투, 호흡마저도 조정하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역시 문정희라는 감탄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문정희 씨는 촬영 직전까지도 대본에서 손을 떼지 않고 대사와 지문을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치밀하게 감정선을 만들어가는 등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는데요. 카메라의 앞에서 문정희 씨는 도도한 표정부터 세밀한 손동작까지 꼼꼼히 연구한 흔적이 느껴지는 관록의 연기로 제시카 리의 매력을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 어쨌든 20일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배가본드 너무 보고 싶고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정희 씨가 배가본드를 통해 180도 다른 매력의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를 그려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정희 씨가 크게 화제가 돼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돌금돌금TV의 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